마음을 전해드립니다. 사연 라디오. 오늘 사연은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시작할게요. 안녕하세요.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됩니다. 여러분은 곁에 있는 친구를 따라해본다거나 그 친구가 자신을 따라해본 적이 있나요? 다른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아 보았지만 풀리지가 않더군요. 전 5년지기 친구가 있습니다. 그 친구는 저에게 먼저 다가왔고 그렇게 친해졌습니다. 그런데 그 친구가 언제부터인가 절 따라해요. 따라하는 게 그다지 나쁘게 생각되지는 않아요. 그런데 거의 다 따라하고 제가 따라한 것처럼 하기도 하고 몇 년지기여서 참는 건데 어떻게 해야죠? 아, 네. 오늘은 자꾸 본인을 따라하는 친구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연이네요. 특별히 힘들 것 없이 그 친구에게 따라하지 말라고 사실대로 감정 이야기하면 될 것 같네요. 기분 나쁘니까 자꾸 따라하지 마라. 그냥 사실대로 말하세요. 친구 반응을 봐야 알겠지만 이런 일은 확실히 본인 기분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도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